6살 나준혁입니다. 아, 올해 6살이 됐어요? 올해 6살이 됐어요? 아, 그래요. 아, 이제 형아 됐다. 그러면 자. 우리 준혁이는 어떤 거 보여주고 싶어요? 자, 우리 준혁이 어떤 거 보여줄까요? 노래 잘해요, 우리 준혁이? 춤출까? 춤 뭐 잘 안 춰도 되고 막 재밌게 막 이렇게 추면 돼. 그치? 음악에 맞춰서 그냥 할 수 있어. 한번 할 수 있어. 준엽이 멀리서 왔잖아. 그치? 오, 준엽이 엄청 멀리서 왔는데 진짜 잘할 수 있어. 준엽아 잘할 수 있어. 음악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귀여우니까. 그럼 준엽이 멋진 표정 할 수 있어요. 멋진 표정 잘생긴 표정 아니면 화난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응? 못해요? 왜 못해요? 여기까지 나와서 못하면 안 되죠.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멋진 표정. 아니면 화난 표정. 하나, 둘, 셋. 자, 딴 거 없어요? 어머님, 뭐 딴 거 없을까요? 아, 그래요. 춤 안 추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춤 왜 안 추고 싶어요? 지금은 안 추고 싶어요? 그러면 뭐 여기 앞에 심사위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 그래요. 멀리서 왔는데, 엄청 멀리서 왔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할머니랑 오늘 같이 왔는데. 뭐 딴 거 없어요? 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준엽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저기 춤추고 싶으면 다시 얘기해요. 알았죠? 알았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알았죠? 예, 씩씩하게 대답해야지. 알겠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자,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럼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